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을 할지 거기에 대한 전망 들어보죠. 이완타 증권 천안 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보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뉴욕 증시는 계속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는데요. 보합으로 전망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최근 미국에서 연말 쇼핑 대목을 앞두고 물류 대란이 발생하며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아시아권에서 오는 해양 운송뿐만 아니라 육상 운송까지도 병목 현상이 빚어지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헝다그룹이 이번 달 만기 채권이자를 지급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지분 매각과 본사 건물 매각에 실패하면서 잠재적인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흐름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잠시 주춤했던 미국 증시가 3분기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속에 반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 한 달 만에 3만 5천선을 다시 회복하였고 나스닥 지수 역시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대외적인 요소들이 점차 혼조세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최근 하락을 면치 못했던 국내 증시도 상승하면서 코스피는 3,000선, 코스닥은 2,0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박스권권에서의 변동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최근 증시에서 미운오리 취급을 받았던 대표 종목들이 뚜렷한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각종 규제와 논란 속에 하락했던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이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고 있고 과금 논란으로 지탄을 받았던 NC소프트의 경우도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 리니지 W 기대감이 이어지며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하락을 부추겼던 기관의 매도 양상도 조금 바뀌고 있는데요. 일명 고퍼스의 하락 베팅했던 기관이 다시 레버리지의 스머스에 나서며 단기 바닥권을 형성하고 상승적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마냥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올해 3분기 상장사 실적 발표가 본격화한 가운데 주요 기업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한 달 전 추정치보다 30% 이상 줄어들며 최근 비용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증가 압박이 실제 기업의 실적 부담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 최근 들어 급등한 환율마저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섹터별 차분화 양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 하락 흐름 속에서도 2차전지 엔터 섹터의 경우 고점을 갱신하는 좋은 흐름을 보이는 반면에 성장 모멘텀이 떨어지는 바이오테크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낙폭을 키워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적용되어서 오늘장 보합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강 후 약의 증시가 조금 아쉬웠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오늘 새벽에 경기를 진단하는 역할하는 베이지북이 발표되었는데요.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불확실성에 따른 재앙 및 공급망 경매현상과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경기활동 전망은 종합적으로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미국 증시의 경우 특별히 영향을 받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유가가 급등하며 국내 정유업계 하반기 실적에 청신호가 켰었는데요. 하반기 석유 제품 수요가 늘고 있고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그린플레이션 등의 수급 불균형 영향으로 정유 부분의 수익성 개선이 뚜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WTI의 경우 82불까지 상승하며 2014년 10월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형성하고 있고 정제 마진 역시도 3달러대를 올라선 이후 급격하게 10불까지 상승하면서 마진율 개선에 따른 수익 증가폭이 상당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미국 시장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되었는데요. 제도권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과 함께 NFT 관련 기업들도 이슈를 받으며 상승하였는데 작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의 대중화가 진행되며 게임 결제 수단이나 예술품 특별한 판매에 NFT가 활용되면서 화폐의 대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일 중앙대책본부에서 이달 중 전 분야에 걸쳐 포괄적 일상회복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위드 코로나 전환 가시화에 따른 리오프닝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화장품 세트의 경우 중국의 광군제를 앞두고 전일부터 예약 판매를 진행하였는데요. 그동안 침체되었던 화장품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행이 리오프닝되며 그동안 개점 위험이었던 면세점 관련 종목들도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반기 주식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등에 동참하지 못해 급한 마음에 추격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동안의 손실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손해가 있으신 종목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현금화를 진행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 참고하시어 오늘장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